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 사소한 것으로도 곧잘 기뻐하며 고맙다고 말한다. 상대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려고 한다.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의 희생도 행복이다. 쌓이면 종종 폭발하지만 항상 먼저 사과하고 반성한다. 속으로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겉으로는 멀쩡한 척한다. 감정이 늘 앞서거나 생뚱맞거나 지나친 행동을 한다.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 남고 싶어 한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늘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며 유익한 말을 들려준다. 늘 문자를 먼저 보내고 문자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 상대에게 위로받고도 싶지만 씩씩해 보이고도 싶다. 많이 주는데 받는 것은 적어서 가슴이 아려온다. 바보처럼 마음이 무너져도 계속 사랑할 것을 다짐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